맵을 확인하기 전에 MBC 게임 스타리그 예고를 한번 더 봤네요. 네. 네. 자, 두 선수의 대결, 변은정 선수와 김금백 선수의 대결, 1대0으로 김금백 선수, 듀오팀이 한 발짝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신인왕전이기 때문에 개인전 경기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요. 이번 주 일요일에 펼쳐지게 될 소울팀과 듀오팀의 팀리그 결승전을 미리 함께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될수 있는 경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승만 더 하게 된다면 김금백 선수는 100만 원의 상금의 주인공이 되면서 최고 신인왕의 왕좌에 등극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 맵, 로스트 템플 MBC 게임 버전 화면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뭐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이 맵을 모르시는 스타크래프트 매니아분들은 없으시겠죠? 뭐 저그 대 저그의 모든 그 유닛 조합 및 전체적인 게임 운영이 이 맵에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 이 맵에서의 그 경험이라면 뭐 이 맵을 설명할 때 언제나 그 선수들의 경험적인 측면을 말씀을 드리는데 자연스럽게 많을 수가 있고 또 이 맵이라는 것 자체의 재미 중 하나가 위치 운이거든요. 뭐 위치에 따라서 또 이제 빌드 오더가 바뀌는 모습, 상황 판단 및 대응이 바뀌는 모습을 관전 포인트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맵에서의 리플레이 화면도 역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저거 대 저거 전 조용호 선수와 성준모 선수의 대결이었죠. 이것은 위치 운이 작용하지 않은 게임이었죠. 분명히 12시 지역이 뭐 여러 그 게이머들이 좋아하는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조용호 선수가 6시 지역에서 부드러운 서클러시라는 것은 정말 의외였고 의외의 결과로 또 나왔습니다. 너무나 빠른 시간에 경기가 마무리가 됐던 성준모 선수와 조용호 선수의 대결. 아, 성준모 선수에게는 정말 아쉬운 경기였죠? 네. 네. 손이 채 다 풀리기도 전에 경기가 3분 20초 만에 경기가 끝났기 때문에 이 경기를 정말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기도 했었어요. 네. 자, 그렇지만 이 두 선수, 듀오팀과 소울팀의 변은영 선수와 김금백 선수 이미 한번 몸을 다 풀었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예. 두 번째 경기가 또 마무리가 오늘 경기에, 오늘 대전에 마무리가 될 수도 있는 만큼 변은영 선수는 이제 역전을 꿈꿔야 하는 입장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김금백 선수 여기서 바로 2대0으로 소울팀의 변은영 선수를 무릎 꿇게 만들고 그렇게 해놓은 상황에서의 팀리그 결승전을 간다면은 팀 4기는 듀오팀 쪽이 훨씬 더 우세한 상황에서 경기를 하게 되거든요. 예, 아무래도 뭐 그 여파까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소울팀이든 듀오팀이든 이 두 명의 선수 패배를 하더라도 한 2대1 정도로 네. 1승은 따놓으면서 2위로 물러나 앉는 것이 결승전을 위해서 더욱더 팀 4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그런 전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대결입니다. 로스트 템플 MBC 게임 버전에서 펼쳐지는 변은종 김금백의 두 번째 대결 신인왕전 제2경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개몽사대 KFC 팀리그 신인왕전 경기입니다. 결승전의 2라운드 경기 제2경기에 나서는 두 명의 선수 변은종 선수와 김금백 선수입니다. 자, 변은종 선수 저그의 소울팀의 명예 1패를 안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저그 유저 김금백 선수에게 1패를 안고 있고요. 자, 김금백 선수 1승을 따놓은 상황, 이번 경기를 마지막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지 두 선수의 오늘의 2라운드 경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2시 지역에 지금 보시는 진영이 김금백 선수 흰색 저그고요. 아, 가까운 곳에 위치하게 됐습니다. 12시 쪽에 붉은색 저그가 변은정 선수입니다. 붉은색 저그가 변은정 선수, 흰색 저그가 김금백 선수입니다. 야, 이거 로스트 템플에서 초반부터 정말 치열한 경기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가 일단은 걸렸죠. 12시와 2시 저그 대 저그죠. 이런 위치 같은 경우는 6시, 8시 지역에 비해 분명히 지상으로의 러시 거리가 상당히 짧기 때문에 저글링 싸움이 극도로 진행이 됩니다. 초반에 승부수를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은 초반은 변은종 선수가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초반에 승부수를 던진다라는 뭐 그런 것들보다 그런 것보다는 그냥 뭐 초반부터 경력을 꾸준히 생산을 해내서 언젠가는 싸우긴 싸우거든요. 분명히 저글링들끼리. 네.
자, 붉은색 12시 변은정 선수입니다. 1대 0으로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의 2라운드 경기. 자, 빠르게 상대 진영을 파악하는 양 선수죠. 네. 초반에 변은종, 그 다음에 중반 이후에 김금백, 이 얘기는 그러니까 선수의 스타일에 따라 승부수를 언제 던지느냐에 따른 얘기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변은종 선수는 초반에 승부를 보기 위해 어떤 것들을 많이 계획하는 그런 선수고, 김금백 선수는 초반은 안정적으로 가되 중반 이후에 이제 승부를 보는 예, 그런 스타일의 선수다라는 얘기가 아마 맞을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러시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김금백 선수보다는 변은종 선수가 보다 더 도박적으로 혹은 도발적으로 상대를 압박해올 가능성이 높죠. 아, 그렇지 않습니까? 12드론 더블의 처리를 트윈의 처리죠. 더블의 처리는 앞마당 멀티 지역을 가져갔을 때 더블의 처리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고요. 트윈의 처리를 갖추고 저런 식의 좀 배짱 플레이를 해주고 있는 쪽이 김금백 선수 쪽인데, 와, 이승원 해설이 말씀하신 대로 언제나 초반에 뭔가를 도모하는 쪽은 변은종 선수 쪽이네요.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저 빌드오더 그리고 타이밍 상으로 봤을 때는 저 저글링들이 달려봐야 그다지 큰 효과를 보기가 힘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변은종 선수도 라바를 모으는 플레이보다는 꾸준히 드론을 생산해주는 걸로 보이고 있죠, 지금. 그렇죠. 막 드론 보이고 라바 보이고 이러는데 자신의 모습이 나오면 좀 당황하게 되죠? 그렇죠. 네. 예, 뭐 또 MBC 게임 게시판에 어떤 시청자분들이 그런 건의를 해주신 분이 있었어요. 그 관람객들을 잡을 때는 그 화면에 그 관람객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게임 화면이 계속 나오게 해달라. 예, 부끄럽다. 뭐 이런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부끄러워하시는 모습이 더욱더 정감이 가지 않습니까? 사실 그 모습을 노리고 잡는 건지도 몰라요. 순식간으로 확 바뀌게 되면은 깜짝 놀라는 장면들. 그러니까 상대 너무 예. 많이 놀라시죠? 놀라는 것도 좀 연습을 해가지고 와야겠어요. 앞으로 가끔 이제 속도가 중계합시다. 예. 네. 자, 양 선수 모두 레어 업그레이드 중이고요. 자, 저글링 생산이 돼서 입구 쪽으로 배치를 해놓는 변은정 선수. 그러니까 빠른 스포닝이라는 네. 것은 굳이 빠른 저글링을 빠른 스포닝을 해놓고 빠른 저글링을 생산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빠른 스포닝을 해놓게 되면 상대가 오버로드 통해서 그 스포닝을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긴장을 하기 마련이에요. 그렇게 긴장시켜놓고 자신도 상대 지점을 뻔히 보면서 상대가 뭘 뽑는지에 따라서 그냥 맞춰서 뽑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죠. 네. 초반 스포닝이 빠른 것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죠. 뭐 일단 저글링의 압박 혹은 최대한 빨리 테크트를 가져가겠다라는 의도. 예, 둘 중 하나인데 지금 두 번째 선택을 한 상태입니다. 변은정 네. 선수는 제가 보기에는 이 입구에서의 그 입구 플레이 같은 경우는 김금백 선수가 변은정 선수보단 나은 것 같아요. 예. 예. 입구 플레이가 굉장히 정교해요. 아, 이제 병력 모두 다 입구에 도달했습니다. 예. 후발 때는 더 이상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입구에서의 교전 열릴 수도 있겠는데요. 걸렸습니다. 김금백 선수. 그래도 자신이 숫자가 네. 적으니까 안 올라가죠. 네. 저것이 김금백 선수의 저그대 저그전에서 최고의 장점입니다. 진짜 이 입구 플레이 자체는 정말 정교한 것이 이 변은종 선수가 아까 저글링이 8기 정도 있을 때 6기는 뛰어다니고 2기는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6기는 뛰어다니면서 공격을 안 했고 2기가 공격을 전담해서 올라오려고 하는 이 김금백 선수의 그 유닛들하고 맞부딪혔는데 지금은 저글링 숫자 차이가 좀 나요. 자, 이번에는 그냥 선수. 자신의 진영은 너무 쉽게 열어주고 맙니다. 김금백 선수. 선수 드론이 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 타이밍을 노리지 않는 변은정 선수의 지금 예 한번 제대로 찌르기 대단하다. 자성크 네, 코너니가 완성이 되고요. 야. 이것도 괜찮아요. 반응도 진짜 빨랐죠. 네. 자, 우선 일단 뒤로 다시 후퇴하고 있는 변은정 선수입니다. 드론이 좀 지나치게 많다 싶었었는데 김금백 선수는 그 드론을 많이 생산하는 데서 오는 위험을 성크 콜로니로 지금 방어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예, 근데 스파이어가 빌드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예, 지금. 지금 많이 나는데요. 굉장히 많이 나요. 이거는 진짜 치명적입니다. 자, 변은 상대를, 벌써 완성이 돼 있고요. 상대를 지금 뻔히 보고 있는데, 이 스파이어가 또 빌드 타임이 워낙 또 길지 않습니까? 이런 입장에서 진짜 뮤탈리스크 한두 개만 날아와서 드론 때려주고, 혹은 뭐 스파이어를 막 때려준다 그런다면은, 진짜 김금백 선수의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이 올 수 있죠. 지금은 중요한 것이 라바를 저 대규모의 라바가 모두 다 뮤탈리스크냐 아니냐거든요. 아, 뮤탈리스크 둘밖에 없는 상태고요. 네. 자, 지금은 생선이면서 먼저 오버로드부터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변은정 선수 챔버를 지어놨어요. 챔버를. 자, 하늘에서의 어머의 힘입어 입구 무난한 무리 없이 이렇게 예. 나왔고요. 이승원화 돼가는 선역 테스트. 자, 입구 안쪽까지 들어왔습니다.
거죠? 자, 뮤탈리스크 하나 보시면 슈퍼컬러니 이미 완성이 되어 있는 김근백 선수입니다. 슈퍼컬러니, 상큼컬러니 안정적으로 지금 건설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압박을 받을 염려는 그다지 없네요. 이후부터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김근백 선수가 어떠한 유닛 조합을 선택을 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네. 지금은 분명히 테크트리가 좀 늦었고 변우정 선수에게 그 스파이어 완성 직후에 뮤탈리스크보다는 스콜지가 우선시 되어야 했던 그동안의 게임, 저그대저그전의 게임 양상이 왜 그랬냐면 스파이어가 비슷한 타이밍에 완성이 됐을 때는 뮤탈리스크 숫자가 쌓이기 전에 이미 스콜지가 상대방의 뮤탈리스크를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변우정 선수에게 지금은 이런 멀티 타이밍도 내준 상황이고 스파이어 완성이 너무 늦었기 때문에 상대방으로 하여금 뮤탈리스크를 모을 시간을 줬어요. 시간을 줬기 때문에 지금 김근백 선수가 라바를 무엇으로 변태시키느냐에 있어서의 선택이 이보다 더 중요할 수가 없습니다. 승패를 말한 직결이에요, 지금은. 자, 스코지 다시 자신의 진영소로 돌아오는데요, 변은정 선수. 지금은 글쎄요, 방법이 뮤탈리스크를 따라 모은다는 것 자체가 타이밍이 너무 늦고, 그렇죠. 저글링 다수를 통해서 이렇게 저글링으로 먼저 싸움을 걸고 그 다음에 달려드는 뮤탈리스크는 그 스커지로 잡아주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앞마당 확장보다는 본진 쪽에다가 해전이 하나 더 짓고 계속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는 방법 이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만의 기준에서는 김근백 선수가 상당히 유리합니다. 먼저 앞다으로 이러면서 앞마당 쪽으로 한 번쯤은 쳐다보겠죠. 자, 무리 없이 올라서고 있는 김근백 선수 뒤에 스커지 상당히 많이 기다리고 있고요. 지원군 딱 이제 변태가 된 상황이죠. 야, 두 선수 진짜 숨막히게 저그대저그전 하는데요. 뮤탈리스크가 도망을 가는데 그 자리에 스커지가 미리 도착을 해 있습니다. 이거는 네. 예. 자, 10시 쪽으로 다시 빠지네요. 물러납니다. 김근백 선수. 이 지역 해처리 완성되면은 변우정 선수에게로 페이스가 갑자기 기울 수밖에 없는 것이 저 지역은 꼭 드론만 생산하라고 있는 해처리는 아니거든요. 네. 저글링에 밀리지 않게 저글링을 좀 더 생산할 수 있는 여력도 충분히 저 지역이 뒷받침해줄 수가 있는 것이고. 야, 아까와 같은 경기 결과, 블레이드 스톰에서의 어떤 경기 결과는 안 나오겠네요. 일단, 아까 블레이드 스톰 같은 경우는 변은종 선수가 이 뮤타리스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었거든요. 아, 그러면서 뒤늦게 스커지로 지금 상대방의 위험이 될 수 있는 스커지를 제거해주는 변은종 선수의 저런 플레이, 좋습니다. 예. 상대의 뮤타리스크는 도망다니게 만들고 또 혹은 테러 위협을 가한 다음에 본진 안에서는 자신은 확장할 자원을 가지고. 야호. 네. 예. 자, 변은정 선수 우선 앞마당은 확장 해처리가 완성이 됐는데요. 그러면서 뮤탈리스크 모았어요. 김근백. 모은 쪽은 김근백 선수 쪽이고요. 네. 추가로 생산된 뮤탈리스크 스커지까지 함께 왔습니다. 김근백 선수 공격. 아, 그래도 스커지의 피해는 지금 어느 정도 최소화한 그런 상황이죠. 예. 그리고 자리를 미네랄 쪽에다가 클릭하면서 자리도 잘 잡았어요. 와, 진짜 변은정 선수와 김근백 선수 모두 다. 두 선수 다 저그대저그전 진짜 잘하네요. 자, 뒤쪽으로 계속 도망가기에 바쁜데요. 김근백 선수의 뮤탈리스크. 자, 본진에서 도와주기 위한 스코지 생산이 됐습니다만. 아, 저건 무빙샷. 전멸 당하기 쉽습니다. 그렇죠. 무빙샷 때문에 저건 잡히기 쉽을 것 같은데요, 지금. 자, 자신의 진영 안쪽으로 한 기 정도만이 살아서 돌아왔고요. 예, 본진 안에서 시선을 끌어주면서 이런 식으로 뭐. 지금 영로씨가 그런데 안 돼요. 예, 예. 스코지를 위해서 거의 다 잃고 역시 하나밖에 남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는 뭐 빈틈이 점점 사라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해처리가 3개이기 때문에 나오는 병력의 양 자체가 너무 큰데다가 더군다나 지금은 뮤탈리스크 차이가 이런 식으로 나다 보면은 자, 앞마당 해처리 그대로 둘 수 없죠. 그렇지만 하늘에 뮤탈리스크 상당히 많습니다. 병력. 자, 입구도 역시 지상의 저글링으로 막혀 있는 상황. 그래도 지금 중반 이후에 순간순간 찔러주는 김근백 선수의 어떤 경기 운영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돋보이기는 합니다만은 일단은 자원적인 차이가 이제 점점 나기 시작하고 유닛적인 차이는 미리 나 있었고요. 네. 자원적인 차이가 이제부터 나기 시작을 하면은 견디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같은 종족 싸움 저그대 저그전은 특히나 그렇습니다. 예. 한번 승기를 빼앗기게 되면 상대가 대규모 뮤탈리스크 보유할 때까지 시간을 내주지 않는 한 그 경기는 대부분 승기를 조금씩 가져온 쪽이 이기게 마련이거든요. 네, 변은정 선수의 개인 컨트롤 화면을 함께 보고 계시는데요. 자, 지금... 아래쪽으로 스커지를 좀 뺐다가 꺾어서 지금 퍼트리는 컨트롤도 네. 예술이고요. 자, 앞마당 쪽에도 가스를 준비를 하고 있는 변은정 선수. 네. 방금 드렸던 말씀이 무슨 얘기인고 하면 김근백 선수가 안정적으로 앞마당 월티 가져가고 가스 충분히 써서 뮤타리스크 보유할 때까지 변은정 선수가 타이밍만 안 주면, 시간만 안 주면 이 경기는 변은정 선수가 필승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자, 저글링도 이동을 시켜주고요.
그냥 한번 가보는 거죠, 저것은. 혹시 몰래 멀티 했나 싶었는데 지금 딱 업적어 화면이 뜨자마자 6시 앞마당 멀티 지역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저 지역은 그냥 완파가 될 겁니다. 야, 이 정도가 또 발각이 되고 맙니다. 김금백 선수의 인사리스크. 아, 위쪽으로 한번 슬쩍 들어가면서 앞마당에 대한 아쉬움, 계속해서 이제 변은정 선수의 앞마당 확장을 건드리고 싶은 마음인데 철벽 방어를 해놓고 있는 변은정 선수. 자, 건드리고 싶은 마음이라기보다는 자신의 6시 쪽 확장기지의 안전함을 위해서 시선을 뺏기 위한 그런 방법일 수 있죠. 왜냐하면 뮤탈리스크 차이는 아까부터 났기 때문에 지금 뮤탈리스크 대 뮤탈리스크의 싸움으로 지금 경기의 승부를 보자고 하는 건 진짜 자살행위일 수밖에 없고요. 아무래도 6시 쪽은 저글링이 어떤 그 패트롤레이에서 내자중에 지지선을 해버립니다. 김금백 선수의 항복. 자, 1승 이후에 1패. 양 선수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2라운드 경기, 변은정 선수가 승리를 얻으면서 결승전 1대1, 3라운드에서 오늘 최강 신왕이 가려지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 변은정 선수의 승리로 경기 마무리됩니다. 아, 1대1 상황. 김금백 선수의 지지. 6시 쪽에 마지막 희망을 몰래멀티를 통해서 한번 걸어봤던 게 아닌가 싶은데 네. 바로 파괴가 되자마자 자신의 패배를 인정을 하면서 3라운드 쪽에 다시 한번 기대를 걸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 분석을 좀 부탁을 드리죠. 일단 그 변은종 선수의 초반에 이제 빠른 스포닝을 통해서 상대에게 예, 빠른 저글링에 대한 어떤 부담감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를 시작하는 그 방법 자체도 괜찮았지만 일단 뭐 저글링이 나왔을 때 이제 상대 진영의 어떤 스파이어를 늦게끔 최대한 좀 늦게끔 올라가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견제 자체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스파이어의 빌드 타임이 워낙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때부터 경기의 주도권을 아마 그 좀 조금씩 내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스파이어 완성 타이밍이 그다지 큰 차이가 나지가 않을 때는 무조건적으로 대부분 그 저그 유저들은 스커지를 선택을 합니다. 상대방의 뮤탈리스크 선택을 했을 경우 격출시키면 분명히 자신이 이득이거든요. 그렇지만 아까도 그 이승원 해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스파이어 완성 타이밍에서도 한번 견제를 받았기 때문에 변은종 선수에게 그만큼 시간을 준 셈이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승기는 조금씩 변은종 선수가 가져갔다고 보는 게 맞겠죠. 네. 자, 1대1로 팽팽한 가운데 이제 마지막 한 경기를 통해서 결정이 나겠습니다. 오늘의 결승전의 제3라운드 경기 맵 다크사우론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